여기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진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어지러운 혼란을 주는 남자도 있죠. 자, 오늘은 추억의 노래에서 탄생한 일곱 작가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집을 가져왔습니다. 대마소설 1990 플레이리스트 이 사랑은 처음이라서. 영화 대 영화인 줄 아셨죠? 북경식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나흔 씨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봉사자인데요. 거기서 영현 씨를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닙니다. 여긴 그저 재미로 오는 거죠. 아니 이런 저런 건방진 사람을 봤나. 얼마나 한가한지 재미로 알코올 중독 모임에 오는 아주 이상한 남자 영현. 나흔 씨는 그런 영현 씨가 굉장히 불안불안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환자들과 자신을 분리하며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흔 씨는 어떻게 이 모임의 봉사자가 된 걸까요? 때는 바야흐로 7년 전. 부어라 마셔라 술 마시는 OT 자리. 술 마시러 대학에 온 건지 다들 만취가 되었습니다. 요즘 이러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아무튼 나흔 씨는 선배들의 부추김에 마시고 또 마시고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나흔 씨는 결국 정신을 잃고 맙니다. 너 괜찮아? 아이고 얼른 일어나야죠. 그러면 안 돼요. 다행히 아무 일도 없던 건지 자신의 침대에서 눈을 뜬 나흔 씨. 안녕? 너 그날 진짜 웃겼는데. 그런데 다들 왜 나흔 씨가 그날 재밌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흑역사가 생성된 걸까요? 야, 너 걔 맞지? 네? 이게 선배한테 인사도 안 하네? 야, 너 남자가 그렇게 좋냐? 아니, 이 선배는 왜 시비?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다들 나흔 씨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날 남자에게 들이댄다는 오명까지 쓰게 되고. 아, 이거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나흔 씨를 이렇게 못 살게 굴까요? 어? 너 가은이 맞지? 전 나은인데요. 거기다가 나흔 씨를 가은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부르는 일까지. 그 후 나흔 씨는 결국 학교까지 못 다니게 되고 절대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현 씨는 달랐죠. 오히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요상한 소리까지. 너 정말 짜증나 여우 같은 보이. 모임에 대한 애정 때문에 다니긴 하지만 은근히 영현을 불편해하던 나흔 씨. 여기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왜요? 술 좋아하게 생기셔서요. 근데 눈치 밥 말아먹었니? 왜 말을 거는 거야? 술 좋아하게 생긴 게 대체 어떤 거지? 하는 말마다 나흔을 거슬리게 하는 영현 씨. 쟤 정말 왜 저러니? 심지어 주변까지 맴돌며 사람을 귀찮게 합니다. 고작 필름 한번 나간 거로요? 모르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내가 나인데 내가 아닌 기분. 필요 없어요. 가짜잖아요. 그쪽 연애 안 해봤죠? 나은은 그런 영현이 더 무례하게 느껴질 뿐이고 얼른 자리를 뜨는데. 저기요. 아이고 조심해야죠.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제가 어떻게 마시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잘 걸렸다. 술 마시며 영현의 흑역사를 알려주려는 나은. 그러나 얌전하게 마시는 영현이. 뭐야 재미없게. 오히려 나은은 술도 입에 안 댔는데 기억이 중간중간 희미합니다. 술 마시는 걸 봤다고 취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영현과의 만남은 시작됩니다. 건방졌던 영현은 어느새 원앤올리 나은 바라기가 되었고 나은은 영현과의 술자리도 같이 가게 되었죠.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끝나고 술자리를 가는 이 어이없는 상황. 띵.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영현은 나은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은씨 우리 만나볼래요? 우리 연애해요. 나은씨도 알게 되었죠. 사실 문득 느끼던 불안감이 영현에 대한 짝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것을요. 나은씨는 영현씨의 사랑꾼 모멘트에 더욱 설레는 나날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은씨는 술까지 입에 대게 되죠. 아이 뭐 어떻습니까? 적당히만 마시면 되죠. 그런데 나은씨의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심지어 회사에서도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요즘 나은씨 다른 사람 같아. 얌전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재밌어졌어. 거기다가 성격까지 변했다는 직장 동료의 증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영현씨 정답을 알려줘. 요즘 회사가 바쁘다면서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영현씨의 말에 나은씨는 안정을 되찾습니다. 이제 영현의 존재가 너무나 중요해진 나은씨는 더욱 사랑이 깊어지고 나은씨의 생일날, 생일, 로맨틱 성공적, 파티가 끝나고 와인을 마시며 잠을 자는 두 사람. 아니 뭐 이렇게 꽁꽁 팔로 싸맸대. 악몽을 꾼 나은씨가 눈을 뜹니다. 그때! 가은아... 뭐? 나은을 가은이라 부르는 영현씨?
다른 여자 이름 부른 거야, 뭐야?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가은이가 누구예요? 그런데 영현의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지금은 나은 씨인가? 태평하게 자는 영현의 뒤로 나은은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자, 과연 영현이 부른 이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른 영현에게 나은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은이 자꾸 기억을 깜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억의 노래 가사에서 소설로 탄생한 일곱 작가 일곱 빛깔 이야기 대마소설 1990 플레이리스트 이 사랑은 처음이라서